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가 결국 마이애미에게 패해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레스타드 마이어는 필라델피아가 제임스 하든에게 절대 맥스 딜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데니 그린이 6차전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꽤 심각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패트릭 베벌리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신가요? 부상으로 결장 중인 자모란트가 수술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는 건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잭라빈이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22-23 시즌 전에는 100%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BA 3국은 이번부터 동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를 선정해 트로피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트로피의 이름은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를 따서 만들 것이라고 하며 현재 3국은 다른 트로피들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군요. 필 잭슨은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하고 싶을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를 위해서는 오히려 러셀 웨스트브룩을 남게 하고 웨스트브룩을 위한 전략으로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르브론 대신 웨스트브룩이라 과연 이게 맞을까요? 마이애미가 도노반 미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첼은 유타를 떠나 마이애미로 가게 될지 주목되는군요. 애틀랜타가 벤 시몬스의 다음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데려올 생각인 것 같네요. NBA 분석가 시아넌 샤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현 NBA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디트로이트, 인디애나가 이번 오프시즌 댈러스 가드 제일런 브런슨을 노릴 것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